쌍용 자동차가 2023년 출시할 예정인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쌍용차는 오늘 중국 전기차 선도 기업인 비아디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개발 계약과 배터리팩 자체 생산을 위한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개발되는 배터리는 쌍용차가 오는 2023년 양산 목표로 개발 중인 전기차 유백에 탑재됩니다. 양산은 배터리팩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 등을 공동 개발하는 등 향후 협력 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